박수 치지 마요! 아니 넌 나오자마자 표정이 왜 그래? 너 누구니? 난 삐뚤이! 난 삐뚤이! 얘 왜 이래? 와 근데 오늘 사람들 되게 많이 왔다. 와 왜 왔어요? 왜 왔어요? 이해를 못하겠네. 집에 있으면 TV를 다 해주는데 뭐하러 온 거야? 이해를 못하겠어. 특히 앞에 오신 분들은 일찍부터 왜 온 거야? 뭐하러 앉아있는 거야? 이해를 못하겠네. 어? 왜 왔어요? 왜 왔어? 묻잖아 지금 왜 왔냐고! 왜 왔어요? 대답하세요! 대답해! 됐어! 아저 듣기도 싫어! 아 왜 그래? 아 그래도 힘들게 오신 분들한테 왜 그래? 맞아요. 앞에 계신 분들은 아침 일찍부터 오신 거잖아요. 뒤에 계신 분들은 게을러 터져가지고 그냥 게을러 터져가지고 늦게 왔지 그냥 아주. 아유. 아니 뒤에 계신 분들은 바쁘시니까 늦게 오신 거겠지. 아 그렇구나. 맞아요. 앞에 계신 분들처럼 할 일 없었으면 일찍 왔겠지. 할 일 없어서 일찍 온 거잖아요. 아니, 아 왜 이렇게 삐뚤어졌어? 난 삐뚤이니까요. 삐뚤. 선생님 근데 어제 TV를 봤는데 TV에서 마라톤이 하는 거예요. 어. 그래서 마라톤 보는데 우리 엄마 친구 아들이 1등 하는 거예요. 오. 그래서 기도했어요. 어, 제발 자빠져라. 자빠져라! 네 엄마가 네 자랑하는 거 그만 좀 듣자. 아, 친구한테 그러면 어떡해. 맞아 친구한테 그러면 안 되지. 그럼 다 자빠져라. 창간사들 다 자빠져라. 어? 세상이 다 혼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. 선생님 니들도 다 망했으면 좋겠어. 나 빼고 다 안 터졌으면 좋겠어. 선생님 망해라. 애들한테 그러면 안 되지. 애들한테 그러면 안 되지. 김대희 망해라! 어! 애들한테 그러지 말라며! 들어가 이 녀석아! 들어가라면 안 들어가지. 오, 들어가지 마! 그럼 들어가지.